3084번님의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. 15,000원에 현재 저는요, 비중 보셨죠? 100%입니다. 매수 기간 정말 오래됐습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0%면 이거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. 일단은 통신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고, 최근에 6월 달에는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한 45억 원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주가는 거기에 뭔가 반영되어 있는 움직임들은 아닌데요.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라서 그럴까요, 전문가님? 일단은 약간 무선 중계기 쪽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5G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. 그쵸. 원래 5G도 제가 예전에 뭐 리나인커랑 방송을 오래 해서 그때 보지 말라고 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 있는데 네. 5G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몇 개가 있긴 합니다. 근데 업황 자체가 지금 뭐 기사를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뭐 가입자들이 마루타였다 막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5G가 워낙 중계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직선으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빠진 가격대도 시총이 높습니다.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예전부터 5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온 적이 없고요.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내려온 걸로 보여지는데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보시게 되면 흑자전환 한 번밖에 없고요.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나온 상황이고 위치상은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9,000원, 3만 원대 근처 갔다가 계속 꼬리가 나왔다는 건 월말에 그 가격대를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2만 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 부분이라서 사실 반등을 노리시라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제가 볼때 만약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크게 뭐 상승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장대응봉이 나왔던 자리 가격이 대략적으로 현재가입니다. 6,500원대인데 위로 올라갔을 때 장대응봉 상단 가격은 거의 10,000원대가 되고요.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9,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매물대가 예전 2021년 가격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위치에서는 100%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다 가져가는 거는 저는 9,000원이나 10,000원이 넘으면 나머지 50%만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하락했을 때 6,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탈 시에 또 가격 전략, 하락 시에 가격 전략들 두 가지의 방향성을 놓고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